수영 교육에 앞서서 여러분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안전! 안전. 수영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영을 즐기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집이나 학교에서 혹시 세계지도 본 적 있어요? 네! 자, 이 수영장 안에서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이 피난 안내도가 수영장 내에서 지도예요. 자,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는 현재 수영장 안에는 필수적으로 피난 안내도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고 자신이 서 있는 현재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현 위치에서 비상탈출구의 방향과 위치를 잘 기억해둡니다. 지진,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탈출구를 통해 대피해야 하니까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도록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여자 탈의실 앞에서 연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될까요? 남자 탈의실 아니면? 사다리를 통해서. 자, 근데 남자 탈의실을 갔는데도 거기서 연기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다리. 여러분들이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유도등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유도등이 위치한 곳에 또 다른 비상 사태가 벌어진 것 같으면 다른 유도등을 통해서 비상 탈출을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